사도행전 제21장.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고스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들르고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항해하여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 날들을 보내고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인 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가이사랴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갔고 또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키프로스 출신의 므나손이라 하는 오래된 제자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묵어야 했었노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매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이니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들이 있더라.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리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이 있는 자들이라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도다. 그런즉 어찌할까? 내가 온 것을 그 무리가 들으리니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를 두고 서원한 사람 넷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서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너에 대하여 들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걷는 줄 알리라.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이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표적으로 보이니라. 그 이레가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그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다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이르매 그가 곧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로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니라. 그때 총대장이 가까이 와서 그를 붙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하였느냐고 다그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거늘 그가 소동으로 인해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성체 안으로 옮겨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쳤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그리스 말을 하느냐?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천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의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매 그가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제22장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그가 이르되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해 증언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춤으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로 와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너의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너의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소리 지르는지 알려고 그를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하니라.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는 로마 사람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하니라. 이에 그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즉시 그에게서 물러가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 그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수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게 출두하라고 명령한 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너는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너의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큰 아우성이 일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라. 이 음모를 꾸민 자가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은즉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대장에게 알려 그가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라. 그때 바울이 백부장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그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노라 하매, 이에 백부장이 그를 취해 총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무언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며 그를 대장님께 데려다 줄 것을 청하더이다 하니, 그때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대장님께서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실 것을 대장님께 청하자고 합의하였으나 당신은 그들의 말에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자들이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자기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만 기다리나이다 하니라. 이에 총대장이 젊은이를 보내며 그에게 분부하되, 너는 주의하여 내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며,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도록 그들에게 짐승을 주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기 위해 내가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들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전해 듣고 즉시 각하께로 보내며 또 그를 고소하는 자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에 대하여 고소하는 말을 말하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평안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때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취하여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리고 갔다가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두어 그와 함께 가게 한뒤 성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는 이르되 너를 고소한 사람들도 오거든 내가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의 재판정 안에 그를 가두라고 명령하니라. 제24장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므로 그가 불려나오매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크게 평온함을 누리고 또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를 더 지치게 하려 하지 아니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봄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나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매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니라. 이에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가 응답하되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각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겨우 12일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하여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제 내가 여러 해 뒤에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만일 무슨 일로 나를 고소하려거든 마땅히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 하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이한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하니라.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너의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러나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